와, 여기는 여기 있네. 오픈했는데요? 왜 식당 이름이 난 박구윤 씨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백년 가게 고수 맛집 순천 미식대첩 자체 행사에서 아, 꼬막 좋은 거야, 사실. 예. 안녕하세요. 아, 이거 촬영 혹시 돼요? 돼요? 촬영하시게요. 촬영하시고요. 예. 아, 전현무 계획이라고 맛집 찾아내는 프로그램. 열이 영업 시간이 안 됐는데요. 아, 그래, 지금 식사 안 돼요, 그럼? 일단 오셨으니까 들어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박구윤 선생님이 하시는데요? 박구윤은 가수 박구윤입니다. 네? 예? 가수 박구윤. 그러니까 뿐이고. 예. 뿐이고. 네, 맞아요. 난 고영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고영우 회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박구윤 회관이야? 구윤이를 이제 2008년 때 만나가지고 네. 양아들을 삼았어요. 박구윤 씨를? 왜요? 박구윤이가 저희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왔어요, 저희 집에. 아, 알려지기 전에? 네, 알려지기 전에. 자주 왔어요. 어. 그래서 그만은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들을 하세 해가지고. 아, 좋은 거야? 네. 난 왜 아들 삼아주는 데가 없지? 나도 자주 가는 데 있는데. 끌렸는가 봐요. 이제 아무한테 누가 양아들 화장실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자주 오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유전자는 안 좋지만 가슴으로 난 아들이다. 지금도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얼굴이 펴요. 별 보러 갑시다. 나와 두 손을 맞잡고 반변천 강길을 신기하다. 와, 다 국내산이네, 다 국내산. 원산지 표시판이 전부 국내산이네. 와, 제가 순천 미식대첩 고수 맛집 최우 수상? 이 뭘로 받은 거예요? 꼬막으로 했습니다. 꼬막으로? 네. 아, 진짜? 네. 그러면은 미식대첩 1등 하셨으니까 꼬막 정식으로 두 개 주시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저 김치찌개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김치가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그러다가 전현무 회관 되면 어떡해요? 나 둘째 아들 삼아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이죠. 그걸로 유명했다니까. 먹어봐야지. 아, 어떻게 해. 아이고. 이게 밑반찬이에요? 네. 이것도 밑반찬이에요? 통꼬막. 따서 드시라고. 통꼬막? 네, 통꼬막. 순천 갯벌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벌교에서 잡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는 보성 거예요. 보성, 전남 보성. 벌교. 이 벌교에서 꼬막이 많이 나와. 아. 꼬막하세네. 꼬막하세네, 진짜. 아우, 댕글. 뭐예요, 이거? 아, 와, 맛있어. 박구윤 씨가 이거에 미쳐가지고 온 거야. 일단 그러면 생꼬막으로 맛을 가득 좀 먹어. 이제 좀 안 해. 양념 안 한 거부터? 이래서 제가 양념 있는 거부터 먹고 싶어요. 순정으로. 와. 그냥 찐 거구나, 이거. 와. 서울에서 먹던 꼬막보다 훨씬 좀 알도 좀 큰 거 같고, 훨씬 탱글탱글하다. 여자만이라고 꼬막 대한민국 최대 생산지. 아. 우리가 벌교만 알았던 거야. 근데 네. 보흥, 보성, 순천, 여수 이쪽 여자만이 같은 꼬막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먹던 꼬막이 달라요, 이게 진짜. 응. 알 크지.
너 꼬막이 왜 꼬막인지 아니? 작아서? 꼬막? 조정래 선생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에 네. 꼬막이란 말을 쓰면서 이제 이게 보편화했던 얘기가 있어요.